둘, 셋, 야! 즐거운 퇴근길. 얼른 집에 가서 여보랑 애들이랑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저녁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샤워도 해야지. 아빠 왔다. 엄마, 이게 대체 뭐예요? 맞아. 계속 물어봐도 좋은 거라고만 대답하고 왜 말을 안 해줘? 아니, 진짜 좋은 거니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지. 그리고 이건 왜 좋은지 아는 사람이 봐야 진짜 좋은 거라고 이야기한다고. 이건 좋은 거기 때문이 알겠니? 좋은 거야. 아, 답답해. 그냥 뭔지 말해주면 안 돼? 그냥 아빠 오면 말해줄게. 곧 오실 거야. 얘들아, 나왔어. 아유, 다녀왔어요? 아빠 다녀오셨어요. 다녀오셨어요. 그런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? 엄마가 아까 아는 사람한테 좋은 걸 받아왔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알려주질 않아. 좋은 거? 아이, 궁금해서 죽어버릴 뻔했어요. 엄마, 이제 아빠 오셨으니까 이게 뭔지 알려주실 거죠? 하, 그래 그래 알겠어. 여보. 그 외에 옆마을 박씨 아줌마 있잖아요. 알죠? 근데 그 아줌마가 왜? 아니, 글쎄, 그 아줌마가 지방에 잠깐 늘려갔다 오면서 좋은 놈을 하다가 얻게 됐다고.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이걸 주는 거 있죠? 어? 이게 뭔데? 아니, 한번 열어봐요. 으아! 어때요? 완전 실하죠? 아이, 뱀술이 몸에 진짜 좋잖아요. 여보한테 좋을 것 같아서 뱀술 담그려고 냉금 받았어요. 어때요? 좋죠? 헐, 대박. 좋은 거라는 게 뱀이었어? 아이, 뭐야. 뱀이었잖아. 당신이 최고라고요? 아니에요. 뭘 이 정도 가지고. 그게 아니라 당! 당장이라도 먹고 싶다고요? 안 돼요. 어? 뱀술은 당구고 좀 이따 먹어야 한다고요. 당장 버리라고! 아니, 이가 왜 이래?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? 아, 맞아, 아빠. 놀라서 간 떨어질 뻔했잖아. 에이, 순대엔 간이 맛있지. 뱀이잖아. 난 세상에서 뱀이 제일 싫어. 얼른 치워. 아유, 뭘 싫어요. 그냥 먹어요, 가져왔는데. 아니, 그건 뱀이 아니라 이건. 아유, 뱀술이 그렇게 몸에 좋대요, 여보. 여기 있는 살아있는 뱀으로 뱀술을 담궈 먹어야 돼. 안 그러면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요. 이 뱀을, 이 아까운 뱀을. 아이, 사람이 어떻게 뱀을 먹어. 당장 빨리 내다 버려. 요즘엔 이런 거 막 내다 버리면 안 돼요. 처리할 거면 박씨 아줌마 보고 다시 가지고 갈아야죠. 어이구, 빨리 가져가요. 그래, 뱀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콱 물면 어떡해. 아유, 아까워 죽겠네. 아유, 알았어요. 아유, 잠깐만 전화해볼게. 도도도도도도도. 안 봤는데? 뭐? 아유, 늦은 시간이라 잠자나 보죠. 아유,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있을 거예요. 얼른 씻고 밥 먹을 준비나 해요. 무서워. 여보, 혹시 뱀이마 항아리에 나와서 우리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침실로 와서 이렇게 내 목을 팍 물는 건 아니겠지? 여보, 말 좀 해봐. 뱀이 무슨 소로 나와요? 항아리에 갇혀 있는데. 그렇겠지? 막 나오진 않겠지? 자자. 아유, 잠 좀 자자. 아니, 입구 꽁꽁 막아놨으니까
아야, 나올 리가 없어요. 걱정하지 말고 잠이나 자요. 알았어요? 아휴. 잘 자. 여보도 잘 자요. 아우, 아빠가 갑자기 난리를 쳐서 뱀 구경도 못했네. 아이, 그러기는 말이야. 아빠가 뱀을 무서워할 줄은 몰랐어. 응, 왜? 아빠가 저렇게 싫어하시니까 아마 날 밝으면 저거 박씨 아줌마가 뭔가 하는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겠지? 그렇지 않을까? 근데 그게 왜? 그렇게 좋은가 하면서 숨겨가지고 제대로 구경도 못했는데 구경하고 싶지 않아? 구경? 그랭! 지금 엄마 아빠 두 분 다 자려고 안방에 두고 있을 테니까 이틀은 슬쩍 가서 보고 오자. 그럴까? 응, 고고! 고고! 살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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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켤까? 불켜면 엄마 아빠가 우리가 거슬러 내려온 걸 알게 되잖아. 당근 키면 안 되지. 엄마가 뱀을 어디다 쓰려나. 여기 있다. 얼른 열어보자. 응? 열어. 으차. 안에 뭐가 있나? 뭐야,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이잖아. 그러게, 뱀이 안에 있긴 한 거야. 잘 안 보여. 없는 거 아니야? 응, 살아있는 뱀이라고 했는데 너무 조용하잖아. 모르겠다. 자러 갈까 그냥? 응, 그러자. 아침부터. 아, 시끄러워 죽겠네. 아빠 왜 소리 질러? 없어졌어. 또 없어졌다고. 아빠 용돌 없어진 거야? 아니야. 아빠 머리카락이 빠진 거야? 아니야. 무슨 일이죠? 아니야. 뱀이 없어졌다고. 어? 아이, 봐봐요. 진짜네? 아침에 물을 마시려고 내려왔는데 항아리가 비어있었다고.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아니, 단단하게 고정시켜놨는데 어떻게 나갔대? 어떡해 엄마. 갑자기 뱀이 숨어있다 우리를 콱 하고 오려고 하면 어떡해. 아유, 괜찮은 걸. 독사가 아니라서. 에이, 독사가 아니야? 에이, 뭐야. 그럼 이렇게 긴장 안 해도 되는 거잖아. 그래도 뱀은 뱀이야.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뱀 같은 거 진짜 받아오는 게 아니었어. 뱀 맞어. 시끄러워. 알아서 잡을 테니까 너네도 뱀 발견하면 엄마 불러, 알았지? 당신도 고래 소리 좀 지르지 말고요. 뱀 무서워. 맞아, 아빠도 고래 소리 좀 지르지 말고요. 뱀이 사라진 지 2시간째. 언제 어디서 이 파렴치한 뱀이 날 노리고 공격할지 몰라.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해. 어렸을 적 뱀에게 물려서 크게 아프고 난 이후로부터 뱀 모양만 봐도 소름이 끼친단 말이야. 계속 긴장하고 있어서 그런가 배가 살살 아프네. 화장실 좀 다녀와야지. 이 느낌은 뱀이다! 뱀
뱀이다! 아빠! 여기 변기! 변기 안에 뱀이 있어! 저거 저거! 저건 뱀이 아니라 제 똥인데! 아이 똥이라고? 물 좀 내리고 다녀! 아이 진짜! 뱀이다! 뱀! 뱀이라고? 아 뭐야 아빠 이건 스타킹이잖아. 다행이다. 뱀이다! 아니 여보. 아유 누가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거실에다가 양말을 벗어놨어? 양말이었구나. 양말이 다행이야. 이 집은 위험해. 나가야 돼. 뱀이 어느 순간 날 지켜보고 있어. 뱀이다! 아빠 이거는 그냥 뱀이 아니라 낙타인데. 그렇구나. 아빠 너무 무서워. 뱀이 사라진 지 5시간째. 진짜 뱀이다! 아? 뭐야? 또 미역 같은 거 보고 착각하셨나? 에이. 아니 뭐 이번엔 미역 같은 게 아니라 아빠가 벗어놓은 뭐 양말 같은 거일 수도 있지. 그치? 아, 아빠는 뱀가족 모조리 호들갑인지 몰라. 하여간 응? 아빠 호들갑은 알아줘야 한다니까. 너네도 놀고 방 깨끗하게 정리해놔야 된다. 네. 누가 좀 도와줘. 야, 뭔 소리야? 여보, 저거 좀 어떻게 봐? 빨리 저거 이거 어떻게 해보라고? 여보 도와줘 제발. 여보 가만히 좀 있어봐요. 안 되게. 잡았다. 아유 진짜 진정됐네. 아유 집에 가구를 몇 개를 부신 거야 대체. 여보 제발. 문 닫아.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나 너무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. 아 이번에도 당연히 뭐 양말이나 스타킹 같은 거 보고 착각한 줄 알았죠. 얘들아 엄마 왔다. 아줌마한테 뱀 온전히 잘 갖다 주고 왔어요. 여보 확실히 간 거 맞지? 아이 그럼 당연히 제대로 갖다 줬어. 확실해. 내가 봤어. 다행이다. 아이 뱀은 역시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니까. 그래. 그런데 여보 잠깐만. 혹시 그 뱀 우리 집에다가 알 같은 거 낳거나 하진 않았겠지? 아유 그 사이에 걔가 어디서 알을 낳아야 우리 집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아니 그런데 걔가 묘하게 배가 홀쭉해진 것 같단 말이야. 아유 그거 잠깐 보고 아 배가 불렀는지 홀쭉한지 여보가 어떻게 알아요? 착각이겠죠. 에이 그렇겠지. 아유 어쨌든 다행이다. 아유.